여자 공감 카페 책먹여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아빠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미혼이다 보니 이 아빠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 질문 너무 많거든요. 네. 하나씩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게요.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독자님들한테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김진성 작가님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책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됐냐면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았고 휴직하면서 기분이 어땠고 이런 거를 좀 적었었어요. 근데 적다가 보니까 그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한번 조금 더 잘 써보자 라고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쓰다 보니까 이게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잘 볼 거냐,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육아라면서 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육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는 육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키우는 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쓰면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는 육아다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육아는 육아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예,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업? 아, 네. 지금은 전업 주부고요. 네, 전업 네. 주부고 네. 요새는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업 주부란 말 대신에 작가, 칼럼니스트 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개까지 감사합니다. 네.